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루질대망 윤병입니다. 자, 이 앞전에 소라 해루지를 갔었는데, 소라꽃을 보러 갔는데 소라꽃을 보는데 실패해가지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라꽃이 피어있는지 확인하러 선재도로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재밌는 해루지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포인트에 진입해보겠습니다. 자, 선재도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지만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조금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소라꽃을 보여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네 번째 포인트라고 부르는 그 봉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골 따라서 조금 포인트가 많이 이어져 있고요. 저는 물골과는 정반대인 봉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아직 봉 포인트는 거리가 상당해요. 엄청 멀리까지 나가셔야 돼 가지고 요 포인트는 이제 간조 시간을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멀리 걸어 나갈수록 되돌아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간조 시간을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소라죠? 쉬어! 보겠습니다! 자, 한입입니다! 버립니다! 여도 쉬어! 한입입니다! 버립니다! 자, 여기도 소라가 한입 있죠? 자, 얘도 작아요. 버립니다! 자, 지리는 사이즈가 오늘은 몇 개나 나올 것인가? 자, 소라꽃에 지름이들이, 우리 왕실금이들이 30마리만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먹을만한 사이즈가 하나 나옵니다. 있을까? 있지요? 우와! 자, 박하지죠? 싸우자! 싸우자! 자식이! 하! 가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도 꽃이 피었지요? 자, 진짜로 꽃은 안 피었지만 소라들이 여기 애매한 사이즈는 보내주겠습니다. 가라! 아, 가비롭다! 자, 여기는 먹을만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짠! 있을까? 솔랑? 있지요? 자, 여기도 먹을만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솔랑 떼봅니다! 여기도 있지요! 자,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작아서 보내줄게요. 자, 여기도 있을 법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자, 소라는 보이는데 작아요. 자, 여기도 작아요. 여기도 작습니다. 그냥 갑니다. 진짜로 없어? 자, 여기 하나, 얘 하나 먹을만한 거. 자, 요 정도 먹을만한 거 하나 나옵니다. 예. 자, 여기는 먹을만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애매한데. 버립니다. 여기도. 애매한 버립니다. 자, 여기도 먹을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자, 있을까? 있지요? 자, 오늘도 제가 동출을 나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올까요? 동출을 나오면 저를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세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봉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살 찾아보겠습니다. 자, 소라꽃이 피었어야 할 텐데요. 저 거대 박하지가 뱀비입니다. 그 결투 신청을 받아줘야겠지요. 짠! 외포 아니죠? 잡아갑니다. 자, 거대 박하지 외포 아니죠? 확실히 인천권은 따노스가 많이 없어요. 보라돌이가 많이 없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따노스가 조금 많이 있는데, 얘는 꽃게네요. 사십니다. 꽃게는 금어기죠.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얘도 꽃게죠?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자, 있을 것인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 레알 있는 줄 알았네. 자, 폐각 같지만 폐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얘도 폐각 같지만, 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먹을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얘도, 샤, 솔랑, 빼봅니다. 자, 두 마리가 붙어 있지만 작죠? 버립니다. 얘는 먹을만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또 있지요? 자, 있을까? 있지요? 자, 여기도 하나 있죠? 하지만 작죠? 보내줍니다.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소프트하게. 저 좋습니다. 이스카 짠! 짠! 출발입니다! 역시! 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쇼, 따노스! 엄청 큰 따노스입니다. 우와, 얜 진짜 박하지지만 지릅니다! 이야, 오, 따노스. 꽃게만한 따노스 하나 더 발견합니다. 우와, 나이스, 따노스! 솔랑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쇼, 쇼, 지릅니다! 자, 먹을만한 놈이 나옵니다. 자, 애들도 엉겨붙어 있죠? 지릅니다. 좋습니다. 먹을만한 사이즈 나옵니다. 짠, 짜란, 이스카! 있지요? 아, 역시, 지르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죠. 먹을만한 사이즈! 지릅니다! 엉겨붙은 것들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큰 놈들 먼저 모읍니다.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솔라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있어라! 제발! 아, 와, 진짜 폐각인데 기렸죠? 아, 저거 있었으면 진짜 컨텐츠 개꿀. 하지만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아요. 와, 지려버립니다! 와, 소라꽃이. 자, 이스카! 우와! 지려버립니다. 와, 지리고 오지고. 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개. 24개입니다. 자, 가방 되세요. 야, 지려버립니다. 와, 야, 역시 소라꽃 하나 발견하면 이런 거죠. 예, 이래서 소라꽃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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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워, 워, 워. 자, 그렇습니다. 자, 만통 퇴수. 자, 뽑아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에잉? 쭈꾸미네요. 쭈꾸미 금어기죠? 쭈꾸미는 놔주겠습니다. 쭈꾸미 잡으시면 안 돼요. 금어기입니다. 가, 빨리! 가! 빠빠이. 아, 멋있어요. 쭈꾸미도 이렇게 보면. 그죠? 보이세요? 쭈꾸미. 자, 갑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해루질 했습니다. 아,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 조가를, 최종 조가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마지막 최종 조가입니다. 오늘 소라꽃을 목표로 선재도에 왔는데 소라꽃을 찍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라꽃을 마지막으로 찍고 나면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쭉정이만 남고 소라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가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소라 해루질 조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포인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